음악은 돌쇠에 마당쇠에 부엌 보조까지 1인 3역하는 남편에게는 사치죠. 집사람 말 잘 들어요. 다행히 고생 끝에는 아내의 부엌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L-O-V-E 그건 빼고. 시끌벅적 장안의 화제 초대형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추워해 추워. 김치 저장부터 포도주 숙성까지 보기만 해도 탐나는 만능 동굴 냉장고. 음식 같은 건 절대 안 시겠네. 오늘은 부엌 뒷방 신세가 된 냉장고에게 심심한 위로를 건네볼까요? 지리산 천왕봉 기슭. 둘레길 걷다 잠시 한눈을 팔다 보면 뜻밖의 어느 외딴 집을 만나게 됩니다. 낡은 농가에 머슴을 자처하는 이는 남편. 아, 좀 하지 마. 그만하고 이거. 그럼 안주인은 누구냐고요? 아무도 없는 가로등불. 잠깐만 주의해야 될 거. 그거 올해 나는 이거는 올해 나는 거니까 얘를 건들지 마. 지엄하신 본부를 받잡고 조심조심. 아무런 일도 없단 듯이. 이야. 신봤다. 어떻게 이렇게 상처 하나 안 내고 이렇게 캘 수 있을까? 흙이 잘 캐지는 흙이거든? 내가 캐도 이만큼 이렇게 캐겠어. 묵직한 더덕에 달콤 쌉싸름한 찔레 순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봄이 가득한 뒷산은 천연 냉장고입니다. 지금은 뭐 없는 건 없죠. 사람이라는 건. 네. 금이 없습니다. 금각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금이 나와야 돼요. 냉장고에서 막 털어온 재료들. 끼니 때마다 범상치 않은 요리로 3단 변신하는 부엌은 아내의 소꿉놀이터. 막 타일 깔고 물로 씻고 막 이런 부엌을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엌이 싫어가지고 제가 이제 설계도 그려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남편이랑 사포질하고 핑크질하고. 철마다 자연을 들여와 요리하는 생태 부엌은 두 사람의 합작품이라죠. 아, 만든 거예요. 파리스로. 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인들이 갖다 준 거 있으라고. 이렇게 음식하는 거 보면서 네. 등 돌리고 있잖아요. 저 혼자 외로운 것 같아서. 아, 그럼 오늘 바꿀까? 진짜? 이쪽으로 옮기는데 한 달, 배관 하는데 한 달. 아, 정말. 싱크대 하는데 한 달. 기분 석달 되겠네. 무엇든지 어설프지만 아내 부탁이라면 언제나 들어주는 남편. 아내가 미리 주문한 나무 도마부터 제작에 들어갑니다. 제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아니 얼마나 이 보기 좋아. 이거 자연스럽고 어? 이런 도마 항상 없습니다. 항상 자기 봐도. 스타일을 그래. 들어주는 척하면서 모든 걸 자기 스타일로. 아, 제가 장미덩크 올리게 울타리 만들어 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무 얇은 가향목으로 해줄 줄 알았는데 코끼리 다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매번 기대와는 좀 다른 목수의 엉성한 솜씨에 오늘도 쏟아지는 고객의 불만. 여보, 다 만들었어요. 아, 문이 좋다. 아니 이렇게 뭐 올리는 용도. 저, 아니 도마는 해야지. 그 피자 도마. 아니야, 피자 미안, 접시. 아니요. 이건 빈티지야, 빈티지. 이런 구멍이나 벌레 파먹은 자국이나 옹이 나무의 결. 이거는 이 따라갈 수가. 그래서 그렇게 써주잖아. 도마는 아닌 거야. 도마는 아니네 그러면. 미안해. 또 작품 실패했구만. 그래도 아내의 부엌에서는 그냥 버려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려놨다가 호박 이런 호박 말린 호박 꼭지, 과일 꼭지 이런 거 말려놨다가 엄청 국물 낼 때 써요. 햇살과 바람 좋은 산청의 자연 냉장고는 텃밭 채소들까지 싱싱 보관 중. 꽃들 따시오, 꽃들 따. 배추꽃 따시오. 이거는 당근 유괴 사건이다, 이거는. 그런데 이 허술한 남편을 또 어찌해야 할까요? 여기서 그냥 만들자. 빨리 넣어. 그러지 마. 빨리 넣어. 자연 냉장고 재료들 모두 모아 오늘은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더욱 기대됩니다. 그 쑥 완자인데 국을 많이 끓이시거든요. 오늘은 튀겨서 이렇게 다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크게 너무 커. 왜냐면 이 또봐. 작아야. 병을 안 먹어. 작아야 입에 넣기가 좋거든. 알았어. 그러니까 그냥 먹어. 잔소리꾼 남편은 때마침 소스 재료를 공급하러 왔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임무 수행 하나요? 오미자 소스를 곁들인 쑥 완자 표고버섯 튀김에 향긋한 찔레 순 특제 소스도 처음 만들어 보는 요리. 풋내가 납니다. 그래도 찔레 순 향도 난다. 독특한 맛이네. 풋내도 나고 고소하기도 하고 찔레향도 나고. 이야. 새로운 소스가 성공적으로 탄생했으니 봄나물에 꽃송이까지 올려 피자에도 얼른 응용해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요. 똑같은 거 하는 건 너무 재미없고 새로운 거 하는 거 음식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 같아요. 맛있는 요리에 분위기 있는 음악까지 최고급 레스토랑이 부럽지 않은 지리산 자락 오붓한 우리 집 마당. 그럼 자기 들고 와. 더. 더? 피자구나. 1년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피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못다리도 먹었어. 산골 피자를 유난히 좋아하는 남편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정말 이 순간에 이런 맛을 볼 수, 느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거에 정말 그냥 집사람한테 감사할 뿐입니다. 고마워요. L-O-V-E. 그건 빼고. 제가 맨날 남편한테 저 자두꽃이 우리가 가고 나면 꼭 기억해 줄 거라고. 저 사람들 정말 잘 노는 사람들이었다고. 여기서 시나물 넣고 늙은 자두나무 그늘 아래서 보내는 또 한 번의 봄. 다음 계절은 어떤 맛일까요? 지리산 셰프 아내에게 냉장고를 부탁합니다. 전국의 소문 찾아 한 신기한 부엌 찾아 동네 방네 산만리.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어머니. 네. 이 동네 부엌 유명한 집 있다 그러던데. 저 올라가면 그 차 맛있는 집 가면. 그러니까 가서 구경 해보셨어요 어머니도? 해나 그랬지. 우리 집에도 있었어. 좋아요. 이 동네 다 굴이 많아요 그렇게? 예. 네. 다행히도 찾기는 제대로 찾은 것 같은데요. 급한 마음에 무작정 들어섰건만 어쩐지 너무 평범해 보이는 부엌. 대체 뭐가 신기하다는 거죠? 전부 다 신기했고 친구들 놀라면 사진 찍고 여기 문을 안 열고 커피 마시자 그래요. 드디어 공개되는 비밀 통로. 숙여서 들어와야 돼요. 조심해요. 계단을 내려서자 눈앞에 나타난 놀라운 동굴. 부엌이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었네요.
분단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죠? 그래가 동네 사람들이 피난처로서 사용하고 했대요. 6.25 한국전쟁 당시 대피소였다는 동굴을 부엌과 연결한 건 지금의 집주인. 30분 있으면 추워요. 한겨울이면 15도, 13도 이런데 지금은 봄이니까 18도 정도. 와인을 제가 한번 했는데 근데 실험상을 했는데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너무 맛있게 잘 됐더라고요. 진짜로. 안주인은 요즘 동굴 냉장고를 참새 방앗간처럼 드나듭니다. 비닐하우스에서 흘린 땀을 식히기에는 동굴만한 데가 없어서라죠. 오늘 날씨가 좋아서 했는데 원래는 막 들어 딱 하면 땀 흘리고 나가요. 땀이 줄줄줄 흘려. 남편 따라 내려와 힘들다는 참외 농사 짓기 시작한 건 8년 전. 제가 해하는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좀 편하게 살자 그랬어요. 큰 돈은 못 버리더라도 많이 편합니다, 시골에. 오늘은 묵혀두었던 솜씨를 발휘하는 날. 참외가 좋은 가격을 받아 이웃들에게 모처럼 인심 좀 쓰기로 했답니다. 완전 고급으로 조금 더 고급으로 갈라 그랬는데 우리 아저씨가 안 된다고 기술자가 안 한다 이게. 겸손한 기술자는 녹슬지 않은 실력으로 두툼한 회, 초밥까지 깔끔하게 준비 완료. 푸짐하게 채워진 접시들. 이제 양념 초장만 만들면 끝입니다. 비장의 동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초장에 빠질 수 없다는 발효액 개봉. 이거 몇 년 됐거든요. 그리고 너무 숙성이 되었고 진하게 됐네. 동굴 냉장고가 기여한 오미자 초장도 완성됐으니 버선발로 손님 맞아야죠. 이왕 쓰는 인심. 가죽 나물입니다. 아, 가죽 나물이구나. 햇순 이거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요리사 남편은 가죽 나물에 싱싱한 해삼과 멍게까지 횟집 인기 메뉴를 그대로 아낌없이 차려 놓습니다. 선방 훔쳤어, 엄마. 사진 있는 것보다 횟집 하는 게 낫겠는데. 우리야. 너무 기술 정보서 푸는 거 아이가? 네? 예식질 해도 되겠지야. 곧 참외 계절 여름이 다가오면 오늘처럼 다 같이 모여 밥 한번 먹기가 더 힘들겠지요. 동굴 순례는 정해진 코스. 머리 박으면 니가 이거 좀 줘. 춥다. 추워해, 추워. 여름에는 시원하겠구만, 여름에. 이어도 이제 막 나무뿌리도 줄줄 나오네. 카페로 변신한 동굴의 주인장 추천 음료는 환상적인 참외 주스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를 갈아줬더만 맛이 딱 하더라고. 여름에 시원한 형님이잖아. 나 이거 갈라고 참외 오늘 따가 이거 들고 왔지. 먹어. 상상이나 할까요?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부엌 동굴 덕분에 냉장고는 올해도 찬밥 신세라네요. 돼지도 끼려고, 전국도 끼려고, 밥도 해먹고. 저 아저씨 잘한다, 좀 해봐도. 조금. 네. 저래 탁 들이는 거 봐도.
지금은 잘 못하면 마늘이한테 꾸지름 듣고 그래. 일하시는데 맛있는 거 요리해 드려야지. 우리 아빠 생기나. 그러지. 언제부터 내 안에 사랑이 참 많이 웃게 돼. 너 때문에 난 친구 됐어. 너와 함께 있다면